TV에서 화과자하고 다도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 김나리라고 합니다. 저는 프립에서 가야금을 하고 있는 호스트 정은쌤입니다. 낭만성지 호스트를 맡고 있는 한성원, 백지연이라고 합니다. 전 대학로 가죽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레더레스트의 김대호 공방장입니다. 프립에서 파워포인트 콘텐츠 디자인 프립을 하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프립의 카버보드 기초고 강습을 지금 맡고 있는 라이너스 그룹 이현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전거 여행 프립을 제주도에서 운영했었던 김창원 호스트라고 하고요. 안녕. 안녕하세요. 수평어 그냥 만나 여인하루 프립을 열고 있는 브로콜리입니다. 와. 사실 저는 지금 프립을 개설한 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직접적으로 저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돼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문턱을 좀 낮춰줬다고 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좋고 매번 그 프립을 열 때마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가장 긍정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49살인데 처음에 어플을 깔아서 해야 된다고 해서 고객이 과연 어플을 사용해서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작년에 매출이 꽤 좋았었어요. 프립으로 인해서 최대 매출도 좀 나왔었고 제가 타고 있는 일단은 서핑이랑 좀 접목된 카보보드라는 분야를 조금 더 사람들한테 알릴 수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처음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들 특히 이제 여행 같은 쪽에서 도움이 된다는 걸 되게 알게 됐을 때 그게 있었고 프립이 호스트에 대한 그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서비스 같은 게 좀 좋아가지고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좀 활기찬 분들이 좀 많으세요. 약간 액티비티 플랫폼이라 그런지 막 항상 뭔가 들어오자마자 막 신나하시고 뭔가 흥이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분위기도 되게 좋아지고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저는 대화하는 걸 매우 좋아해서요. 그래서 프립을 열었고요. 저의 생각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국악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국악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프립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병행하기에 나쁘지가 않아요. 네, 오후에는 이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 하는 거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프립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돈을 막 벌겠다 이런 거창한 것보다는 저희 스스로도 뭔가 직장인으로서 퇴근 후에 뭐 하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시간적인 한계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있긴 하지만은 사실 저희도 모임을 하면서 거기 와주시는 게스트들 덕분에 오히려 저희가 충전받고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방만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방을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어요. 취미로. 지금 프립에서 판매되는 저희 시그니처 같은 명함 지갑 같은 거 그거로 인해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은 사업이라기보다는 놀이터 개념? 원래는 병행을 하고 있다가 지금 프립 일정이 좀 많아져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일을 좀 그만두고 프립이랑 이제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따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그 정도로 프립이 지금 좀 많이 좀 신청이 좀 많아져가지고 계속 마감으로 항상 다 끝나다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일단 오픈하고 나서는 시간을 되게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 돼가지고 직장하고 병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퇴사를 하고 그냥 프리랜서로 콘텐츠 디자인을 외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외가 이제 프립, 일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캠프 강남 2호점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한 지는 그냥 한 달 좀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그 스터디룸 일일이 알아보면서 예약 따로 잡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장소에 대한 그 퀄리티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캠프라는 곳을 딱 쓰면서 그 장소에 대한 안정감이 확실히 생겼어요. 프립에서 일단 보장된 공간을 캠프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협소하거나 이런 장소는 거의 없었고 네, 관리도 좀 잘 돼 있었고 장소 위치 같은 것도 좋았고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좀 프로모션 같은 걸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네, 출입문 정도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성공시킨 제2의 이정훈을 살게 해준 것 같습니다. 파트너? 좋은 파트너, 친구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프립이 살아야 저희도 살 수 있으니까 프립을 거쳐서 했으면 프립을 거쳐서 저한테 와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서로 상생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립 굿이에요. 얘가 프립이랑 낭만이다? 낭만이다? 저에게 프립이랑 마지막 사랑.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퇴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수익이 되네라는 거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다른 일도 좀 뭔가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는 뭔가 물꼬가 좀 터지더라고요. 프리랜서가 하고 싶었는데 프립을 통해서 그게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좀 직접 저의 글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토대로 같이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다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프립 자체가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프립 화이팅! 프립 화이팅! 승현아! 프립 사랑합니다. 프립아 화이팅!